투렛 증후군의 치료. 신경장애인 투렛 증후군은 전 세계적으로 100명 중 1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므로 투렛 증후군의 치료는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다. 투렛 증후군은 반복적인 움직임이나 원치 않는 소리로 진화하는 틱강박적 비자발적 장애가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. 이 질병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사회 및 노동 측면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. 그리고 불행히도 현재로서는 치료법이 없다. 하지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 방식은 있다. 투렛 증후군이란? 방금 언급했듯이 투렛 증후군은 통제할 수 없는 비자발적인 움직임이나 소리의 출현으로 구성된다. 대부분의 경우 이 병리는 15세 이전의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기에 나타나기 시작한다. 이 문제의 원인은 알려지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모두 여기에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. 사실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더 자주 발생하지만 말이다.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. 틱은 움직임 또는 갑작스럽고 짧은 소리이며 단순하거나 복잡한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. 첫 번째는 눈 깜빡임과 같은 작은 근육 그룹을 포함하는 것이다. 반면 복잡한 틱에는 더 많은 근육 그룹이 포함된다. 많은 사람이 투렛 증후군을 부적절하고 통제할 수 없는 욕설이나 모욕을 유발하는 병리로 식별한다. 하지만 그 증상은 크게 다를 수 있으며 반드시 이 증상을 포함하는 건 아니다. 투렛 증후군의 의학적 치료. 많은 사람이 이 병리에 대해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. 어떤 경우에는 증상이 약하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. 하지만 또한 이 병리는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틱을 완화하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 이유다. 그리고 그중 하나는 의약품이다.